국민의당이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 배경인데요. 호남 중진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과연 국민의당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지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1일 광주에서 예정된 국민통합포럼의 행사를 끝으로 중도통합론에 대한 의견 수렴 행보를 마칩니다. 광주 행사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양당의 통합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당 안팎에선 안 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 바른정당과의 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지키면서도 외연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바른정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호남 중진 의원들이 중심인 통합 반대파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의 통합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연내 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년인들이 좀 만들어준 당인데 우리가 여기를 깨우고 나가는 거야. 말하라면 얘들이 나가라 그 말이지. 하는 가치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정계 개편에 따라 호남 정치 지형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